카카오한테 한번 연락해볼까? 뭐라고요? 카카오한테 한번 연락해볼까? 카카오가 그분 맞지? 에이 집? 집이세요? 시간 괜찮으세요? 또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승부를 못 냈어. 비겼어. 아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끝내야겠네. 내 마지막 승부다 이건. 윙은 대통령. 대한민국에서 탑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네, 근데 우리 멤버 제가 오로지 유일하게 딱 게임 하나 하는 게 이라는 게임인데 화수들이 많이 해요. 왜냐면 녹음실에 많이 비치가 돼 있고 쉬는 시간이 많잖아요. 축구 게임. 그럼 축구 게임을 한 번 누나 축구 게임이 제 스스로 자부심도 있었고 내가 잘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 형을 만나면서 그게 와장창 깨진 거예요. 너무 잘하니까 정말 열 판을 하면 열 판을 다 지는 거예요. 저게 진짜 지면 정말 화가 나요. 저도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안 되겠다 내가 한수 접고 배워야겠다. 그 게임으로 인해서 친해지게 되면서 서로의 이제 마음도 공유를 하고 좀 있으면 죽는데 하는 이유는 뭐냐? 행복하잖아요. 행복하잖아요.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진짜 승자라고 막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쳐요. 그래서 꼭 한번 이기고 가야겠다. 좋습니다. 스타트. 제 인생 마지막 너무 여유 있게 웃는다. 아, 저 이거 이기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. 공간을 지배하는 자, 축구를 지배한다. 야, 레알드 레알이네요. 어, 넣었어? 들어갔어. 됐어요? 됐어요? 웬일이야? 저 준 거 아니야? 저 준 거 같지? 이겼나 보지. 아, 각각 긴장했어. 형 뭐 카메라가 있어서 그랬다는 등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들어놓으시면 안 돼요. 승부는 승부예요. 긴장하셨던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카메라가 있고 이러니까 정말 제가 한 번 이기기 힘든 상대거든요. 지금도. 어 근데 무슨 다른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은데. 그러게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? 그냥 진 건 아닌 것 같아. 그냥 한 판 져줬나? 아 이거 싱겁게 끝나겠는데? 갑니다. 마르코스 아우소 제발. 와 나이스. 와 나이스. 좋았어. 저장 좋아. 눈이 점점 커졌어 저거. 어저께 가족이랑 같이 있었던 거야? 응. 아버지랑. 어머니랑 형은? 못 만났죠. 아버지 보자. 자꾸 말 걸지 마세요. 자꾸 말 걸지 마세요. 아니 말. 아니 대화를 해야지. 와! 대역전이 시작됩니다. 이게 결승입니다. 한 경기 남았습니다. 이게 그러면 2승에서의 마지막 승부네. 솔직히 마지막에 조금 좀 살 떨렸어요. 마지막 게임. 됐다. 와! 오케이, 코너킥. 알바로 모라타 스타일.
웃기! 저기다 슬로우를 걸게 될 줄이야. 저렇게 좋을까? 진짜 좋긴 좋아. 아, 그래? 누가 보면 미쳤겠죠. 아니,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비디오 게임 하고 있으니까. 근데 그 순간만큼은 너무 즐거웠어요, 진짜. 즐거워서 그 즐거울 거란 걸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갔던 것 같아요. 연습실인데? 연습실인가 보다. 사실 마지막을 어디서 보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자는 공간 집 빼고 많이 있었던 공간이 연습실이더라고요. 연습실에 와서 그동안 좀 있었던 일을 좀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. 48시간 하고 처음 혼자 있는. 야! 야! 이진기. 온유다. 이진기. 뭐해? 아이고야. 아이 머리야. 이진기. 앉아요. 아이고야. 아이고. 그러니까 이제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눈만 봐도 진짜 어떤 행동을 할지, 어떤 말을 할지 예상이 갈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함께 했거든요. 뭐 했어, 우리? 나? 오늘? 오늘은 아침에 제동 형님이라고 만나서 얘기 좀 하고 고마워. 몰카 하고 왔어, 몰카. 팬 몰카. 그리고 한국에 숙소 사는 멤버가 둘이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같은 방인데 서로 아 있었네 오늘 뭐 했어 이 정도만 물어봐도 되게 마음이 많이 안정되는. 이제 얼마 남았어? 조금 남았어. 그치 내가 맨날 와줬네. 알고 왔지. 고마워. 이거 한번 읽어봐. 내가 딱 받았는데 이 팬한테 받았어? 아니 팬분한테? 이 48시간 시작할 때 이거를 받아. 진짜 기분이 이상해. 어 정말? 그럼 그게 약간 시한부 느낌인 거야? 그럼 4등분 하겠네? 4등분 하겠네? 아 정말? 저거 독특하다. 정산하면 이제 5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라는 거지? 그치 그치 그치. 바로 경제로 넘어가네 형은.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. 이 내가 없어지고 난 뒤를 생각을 해봤다. 물론 가족들도 많이 생각이 났는데 멤버들이 진짜 많이 생각이 나는 거야. 우리 데뷔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해왔는데 갑자기 내가 없이 활동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내 멤버 남은 멤버들이 걱정이 되고 미안한 거야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. 이제 한 얼마 남았냐? 9시간 반 뒤에 내가 없어졌어. 정말 5명 중에 내가 없어. 갑자기 그냥 우리 기억에도 사라져? 아니 기억은 있지. 왜 기억에서 나 지우고 싶어? 아니 뭐 굳이 그런 건 아니야. 그런 건 아니지? 그럼. 야 그러면은 그냥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닌데 지금 당장 생각하기로는 그냥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. 그냥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. 왜냐면 우리가 사실 가족보다도 많이 오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. 아침에 일어나면 보고 잠자기 전까지 있다가 잠잘 때 보고 일어나면 또 보고 그렇게 10년을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일부분이 없어지는 거잖아. 내 삶이란 것도 되게 공허해지지 않을까? 어떤 배신감도 들 뿐더러 왜 먼저 갔냐 뭐 이런 탓을 할 수도 있고. 나는 형의 그 보컬룸에서 형이 아 제목이 생각나네. 그 노래 부를 때 있잖아. 제인 싱글 노래 형 한 거 뭐였지? 포레버모였어. 그래. 야 그거는 괜찮아. 이거 무슨 이렇게 전주가 슬펐었어? 원래 이래. 아 그래? 내가 장난치면서 맨날 불러갖고. 그러니까 우리가 됐어 이러면서 맨날 불렀잖아. 근데
그게 진짜 맞는 거다? 그 연습생 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. 데뷔 전에 같이 부르고 형이 연습했던 노래들을 들으니까 정말 철없고 아무것도 몰랐고 순수했던 시절에 제 모습이 좀 떠올랐고 그리고 형의 모습도 떠올랐고 형이 부른 곡 중에 진짜 내가 정말 형한테 고맙고 좋아하는 노래가 인생에서 형 첫 솔로곡 아 아그대 노래? 어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 그래 그 노래 내가 진짜 너무 좋아해 내가 그 노래 진짜 완전 좋아해 왜냐면 내 첫 주연 드라마였고 그게 내 테마곡이잖아 나는 잘해야지 생각을 했던 게 나 혼자 나오고 우리 팀 이름이 걸려있으니까 내가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 진짜 오늘 찍은 게 오늘 밤에 나가 그래서 오늘 거 모니터해서 그 맞아 찍자 그래서 보고 있는데 어?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거 어? 듣다 보니까 형 목소리야 그래서 내가 매니저한테 물어봐 형 이거 온유 형이 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겠대 맨날 나랑 같이 붙어있는데 어떻게 알아 자기도 모르겠대 그래서 진짜 그거를 드라마 촬영하는 계속 들었어 진짜 그때 뭔가 위로가 되는 노래였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 노래를 좋아하는 거야 형한테 이유를 제대로 설명 안 하고 무작정 좋다고만 했지 내가 내가 선물 하나 해줄게 어 진짜? 내가 노래 틀어줄게요 이렇게 부르는 게 되게 뻘쭘하긴 하지만 약속했으니까 해줄게 그래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 사실 말이야 난 그날에 이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 처음부터 난 알 수 있었어 확신할 순 없었지만 이미 우린 정해진 운명 같았어 사랑은 내게로 와 너를 이끄는 시간으로 영원히 깨지 않는 꿈만 같았어 정말 꿈만 같았어 야, 좋다 너무 좋다 기억해 눈이 부시게 빛나던 그런 날에 내게 와줬던 고마워 네가 내게 와줘서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 저도 모르게 이입이 되는 것도 있고 그냥 지그시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을 기억하는 걸 좀 오래 하고 싶나? 그런 기분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없어진다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나에겐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은 고맙다인 것 같아요 표현을 많이 해준 것도 고맙고 제가 혼자 외롭게 숙소에 있을 때 문 열고 들어와서 인사해준 것도 민호였고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노력해봐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어도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멤버들이 항상 채워줬던 것 같고 서로의 빈 부분을 같이 채워나가고 같이 성장하면서 많은 거를 알게 되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좋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같은 멤버지만 멤버의 팬이 되더라고요 응원하고 싶고 가장 열렬한 팬이 되고 싶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거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별 생각 없이 왔는데
매우 고맙다 형들. 몰라 그냥 기분이 그래. 둘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마치 그냥 어떻게 보면 둘이 듀엣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. 아니야, 내가 고맙지.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어디야? 이게 방송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. 이렇게 속 깊은 얘기하고 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. 마지막으로 그럼 나한테 해줄 말 없어? 마지막으로 그럼 나한테 해줄 말 없어? 뭐 넌 이게 잘못됐어라던가 아니면 넌 이게 참 좋으니까 이것만은 지켜나가라던가 내가 그것만 좀 기억하고 있을게. 나는 진짜로 정말로 형이 너무 좋아. 그냥 저에게 샤인이랑 이제 가족이죠. 떨어지면은 진짜 외롭고 슬플 것 같아요. 떨어지고 싶지 않은 존재죠. 고마워요. 이 48시간 중에 마지막을 함께 해줘서. 매번 공허함이 존재해. 자, 네, 민호 엔딩도 차분하고 예쁘네요. 온유랑 둘이 있는 그림이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어. 보기 좋았고 또 아니 그리고 저들이 막 그 아이돌 가수를 하면서 그 안에서 자랐잖아요. 그렇죠. 응?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. 다 하면 그룹을 위한 일들이고 또 그 전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연습 생활을 했었고 그러니까 나는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. 나는 이제 저기서 끝이 아니니까 이제 또 다른 인생이 있으니까 그럼요. 자기가 헤쳐가야 되고 또 이런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있으니까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